이번 영상에서는 리볼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리볼브가 뭐냐면 하나의 기준 단면과 중심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가져온 이 도넛은요, 여기 이제 원형의 단면을 중심축으로 회전시켜서 만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리볼브를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D 스케치에서 네모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자, 리볼브는 여기 있습니다. 리볼브를 클릭을 하면 축이 될 모서리 선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입니다. 선. 축이 될 모서리 선. 여기 보이는 이 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시킬 면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면입니다. 이 네모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이거든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45도 미리 보기 해볼까요? 이렇게 45도 회전하니까 조각 케이크 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만약에 180도 해보면, 자, 180도 돌렸더니 반원이 나오죠. 그리고 360 해버리면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리볼브를 클릭하고요. 축이 될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이 네모의 이 모서리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축이죠. Y축, 지금 XYZ축이 다 선택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여기 Y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클릭. 그 다음에 회전시킬 면, 여기 있는 이 네모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180만 해볼까요? 미리 보기. 자, 어때요? 앞에서 했던 모양이 지금 다르죠. 단면은 같습니다. 단면은 같은 크기의 네모인데 지금 회전하는 중심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이번엔 그냥 네모를 가져오고요. 리볼브, 이번에는 Z축을 선택을 하고 이 회전시킬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180.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는데요. 이 리볼브를 할 때는요, 축을 선택할 때 단면이 같은 평면상에 있는 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X와 Y축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와 같은 평면상에 있어서 선택이 되지만 Z축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우고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각형을 클릭해서 리볼브. 자, 이번엔 열로 돌려볼까요? 축이 될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 회전시킬 오각형 360도 확 돌리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면이 이어지게 되죠. 반면에 오각형 같은 경우에도, 자, 축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리볼브는 만약에 오각형의 한 면, 지금 여기 면을 선택을 하고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모양의 리볼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볼브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꽃병과 같은 형태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직선과 곡선을 활용해서 꽃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으로 제가 빠르게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꽃병의 반쪽 단면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볼브 하면 되죠. 여기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얘를 회전시킨다. 360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런 꽃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안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쉘 기능을 이용하면 안에 일정 두께만 남기고 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쉘 기능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꽃병을 비우면 되는데 쉘 기능을 할 때는 도형의 평면이 필요합니다. 평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얘가 지금 평면이 아니라 안으로 굽어져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면으로 만들어야 꽃병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탑뷰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스케치를 자 클릭해서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선이 수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수평이 된 다음에 클릭. 그리고 이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일자로 흐트러지지 않고 쭉 일자로 맞춰졌을 때 이제 클릭 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직선만 그린 다음에 다음 부분은 곡선으로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스케치 평면을 만들고 여기 클릭을 하면 붙습니다. 네, 붙으면 이렇게 같이 빨간색이 되면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를 이어서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선이 닫히면 하나의 면으로 생성이 됩니다. 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리볼브를 해보겠습니다. 리볼브. 여기 축이 될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시킬 이 면, 회전. 그러면 이렇게 꽃병 형태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요 위에를 쉘을 이용해서 일정 두께 한 2 정도 할까요? 미리 보기. 네, 이렇게 하면 적용을 시키면 지금 안에가 지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모델링 작업은 아무래도 평면에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은 꽃병에 맞게 X축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다음에 키보드에 D 눌러서 평면 위로 지금 올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면을 그리고 리볼브를 이용해서 꽃병을 만들어 봤는데요. 3D 모델링을 만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원기둥을 만들고 싶을 때 물론 여기는 원기둥을 가져와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2D 스케치로 단면을 그린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원기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배운 리볼브죠. 단면을 그린 다음에 리볼브 회전을 시켜서 원기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됩니다.